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some of the planet's most poisonous creatures. 자, some이 주어죠. 자, 그래서 creatures의 복수 같아요. 이렇게. 자, planet은 지구상 가장 독성이 있는. 자, creature는 생명체. 자, 몇몇의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있는 생명체들이 자, are found 수동으로 들어갔죠. are found 발견되어지는데 자, in Australia, 호주에서 지금 뭐 팀이 주어입니다. 여기 주의해야 되는 거. 자, 팀인데 of scientist S로 끝났지만 자, has 단수예요. 왜? 주어는 단수니까. 자, 과학자인데 대열이 말하는 건 호주겠죠. 그래서 Australia. 자, 그래서 호주에 있는 한 팀의 과학자들이 하나니까 has used 사용해 오고 있다. 계속 주문법. 자, spider, venom, 독. 자, 하면은 아, 거미의 독을 to make는 to 부정사 부사죠. 자, 목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중요한 발견. 자, 명사 형태예요. 자, 이 발견은 that 관계대명사로 들어갔어요. 자, could help, could 조 동사, 동사 원형. 자, help 돕는데 자, help 또 준사 동사, 동사 원형. 그래서 to 들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improve 개선 시키는 것을 painkiller는 마취제. 이렇게 개선시키는 걸 도울 수가 있어. 자, 스파이더들은 자, 물론 자, 복수죠. 자, 복수 동사. 거미들은 물론 사용하는데 독을 to paralyze 또 부사용법이요. 마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먹이를. 자, 그다음 the scientist. 자, 그 과학자들은 자, figured out이 동사입니다. figured out이 알아냈다. 그래서 목적어 다르니까 의지동 들어가겠죠. 관제부문 어떻게 자, 이 독성이 자, work 여기서는 작용하는지를 works 의주동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관제부문. 자, 그 다음 is it venom이에요. 단수로 잡았죠. 이 독성은 독은 막는데 자, pathway는 가는 길. 자, 가는 길을 막아요. 자, 어떤 길이냐면 responsible for 책임지고 있는. 자, 책임지고 있는데 for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갔죠. 자, sending pains를. 그러면 pain signal은 고통의 신호. 자, 고통의 신호를 보내는 길을 어디로? to the brain, 두뇌로 가는데 책임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거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he venom도 독이죠. 독인데 of one particular spider, 하나의 특정한 자, 특정한 거미의 독은. 그러니까 좀 동격으로 썼죠. 자, 보르네오 오렌지 프린지드 타란툴라라는. 자, 프린지드는 장식된. 자, 오렌지 색으로 장식된 타란툴라라는 특정한 독은. 자, 실제 주어는 독이고요. 자, has the right characteristics는 여기서 right의 뜻은 올바른 특징들. 자, 딱 맞는 올바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ight의 뜻을 뭐 똑같은 거 골라라도 될 수 있겠죠. 자, to be used가 앞에 나오는 characteristic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또 형용사법이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 to 부정사의 수동으로 걸어서 사용될 수 있는 자, as로서죠. 자, painkiller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왔던 마취제 painkiller 또 나왔죠. 마취제로서 자, by doctors 의사들에 의해서 더 중요하게도 자, 의사들은 믿는데 대접 속속까지 써줬죠. 생략 안 하고 자, 이 painkiller인데 자, made가에서는 과거분사예요. 요법 주의하시고 자, made from spider venoms까지. 자, 그 거미로부터 만들어진 독의 마취제는 자, on to be는 will not이죠. 동사원형 비동사 뒤에 또 형용사 addictive. addictive는 중독성. 자, 중독성이 있지 않을 것이다 on be. 자, this will make them. this가 말하는 게 해석도 잘해야 돼요. 여기서는 중독성이 없는 것은 자, will make 조동사 동사원형 만들 것인데 them이 말하는 것은 painkiller 쓰겠죠. 여기서 이 마취제를 자, much more 우리 또 적어볼까요. much even still 혹은 far 혹은 올라까지 자, 훨씬의 뜻을 가진 비교급 강조구조죠. 얘랑 같이 쓰이죠. 훨씬 안전한데 to use 하기에 자, 또 use가 safer 수식에는 또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기에는 자, on patient suffering 그러면 about의 뜻으로 환자들의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환자들의 자, suffering까지 들어갔죠. suffering 고통 자, 고통에 사용하기에 자, from constant pain으로부터 지속적인
고통으로부터. 자, 그래서 using poison, 독성을 사용하는데, 자, help people in pain,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이게 주제였고요. 그래서 뭐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뭐 이런 느낌이죠, 우리. 그래서 이러한 거미의 독을 잘 사용해보자, 마취제로서. 그래서 무섭게 분장하고 있는 비키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미 독을 사용한 마취제.